이번 영상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이달의 우수게임으로 선정된 말놀이와 톡톡 단어놀이 어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유야, 아빠랑 같이 공부해볼까? 응. 지유야, 아빠랑 같이 말놀이 해보자. 해볼까, 지유야? 지금 눌러볼까? 그렇지. 그렇지. 1단계. 1단계. 얘들아, 어디 가니? 개구리 어디 가니? 지구 이렇게 넘겨보자. 이렇게? 동화책이랑 똑같아, 지유야? 그렇지. 개구리 어디 갔지? 어, 개구리 어디 갔지? 아, 궁금해. 가방 안에 있었구나. 한글 배우기. 이번에는 한글 배우기. 이게 기억이야. 기억. 그렇지. 쥐가 따라 써볼까? 손가락 이렇게 해볼까? 이게. 두두두두두두두. 우와. 이게 바로? 기억. 기억. 그렇지. 기억. 거기 못 가? 기차. 오, 그렇지. 기차. 네, 네. 잘하네, 지우. 조각 맞추기. 이번에는 조각 맞추기. 네 가지 그림을 우리가 맞출 거야. 요게 일로 가야겠지? 맨 위에. 이제 지구 해볼까? 그렇지. 한번 더 합니다. 그렇지. 잘했어. 기차 해봐, 지구야. 그렇지. 이번에 개미 해보자. 이번에는 공 던지기. 이번에는 공 던지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 그렇지. 우와, 지우 잘하네. 잘했어. 이거 잘하네. 잘하네. 개구리. 개구리.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블록넣기. 지우 화이팅. 기차. 기차. 이거는 지우가 아주 어려우니까 아빠 해줄게. 기. 기. 아, 이거를 블록넣기. 기. 아이고. 기. 차. 이게 차야, 지우. 차. 그렇지. 기차. 따라해볼까? 그렇지. 와, 잘했어. 오,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말놀이 어플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봤고요. 다음에는 톡톡 단어놀이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하고 톡톡 단어놀이 어플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치대. 톡톡 단어놀이에서는 숫자와 색깔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배우고 자연스럽게 어순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는 창의적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게 뭐지? 눌러볼까, 지우야? 소. 도. 소. 도. 아, 작은 소. 작은 소라는 얘기네. 그치, 지우야? 작은 소. 이건 뭐야, 지우야? 고양이. 그렇지, 고. 양. 이. 이. 고. 양. 이. 고양이. 고양이. 그렇지. 이 손가락. 이건 손가락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지우야 일곱 개야. 그래서 일곱 고양이. 일곱 고양이. 그렇지. 고양이 일곱 마리. 아기 키우는 고양이. 고양이가 일곱 마리야. 멍멍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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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멍멍이는 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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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개. 자, 강아지가 이제 커질 거야. 그렇지. 큰. 어떤 거 같아? 웃는 초록색 개. 엄마 보이죠? 어떻게 웃었어, 강아지가? 소가 울고 있대.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를 개별 학습한 다음 각각의 단어를 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봅니다. 웃는 고양이. 무한 확장되는 단어 조합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어휘력을 익히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어와 단어 조합을 통해 어휘력 향상은 물론 자연스럽게 어순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놀이와 톡톡 단어놀이 어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